안전.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은 2020년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아, 네, 별내동이고요.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갈비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화곡동 가는 거, 강서구청 가는 거 3만 원짜리 떠 있는데요. 이렇게 산책 나올 때는 한 1시간? 샤워까지 하고 1시간인데 어플 끄고 저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등산하다가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다가 한번 넘어졌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막, 와, 진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팔꿈치 까진 게 아직도 안 났네요. 저희는 핸드폰을 보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걸어가든, 휠을 타든, 킥보드를 타든, 항상 앞을 봐야 돼요, 앞을. 앞을 보는 게 맞고요. 딴짓하면 크게 다칩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38분. 여기는 원당역이 있는 3익 아파트입니다. 파정동이고요. 원당동 바로 앞에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고깃집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원당역 근처로 가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원당역 가기 전에 장어천국도 있고요. 6시 42분이고요. 여기는 원당역하고 화정역 중간인데요. 그래도 고향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장어집이 되게 많아요. 장어천국도 있고, 뭐 여기 바로 골프장이 한양CC가 있고요. 여기 뒤쪽에 또 뉴코리아CC, 이 원흥동 쪽이죠. 네, 고양시시도 있고, 요 사이에 뭔 고깃집하고 장어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반드시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콜이 나오겠죠. 네, 화정동에서 바로 화정동 가는 거, 네, 바로 한 2km 운행 16,000원인데요 여기 기사님들이 금요일날 늦게까지 하셔가지고 기사님들이 안 계신가봐요. 네, 똥콜은 아니죠. 바로 옆에서 옆에 가는 거니까. 이거 운행하고 또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분. 예, 아까 옆단지죠? 2단지 옆에 1단지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정역하고 원당역 중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어천국에서 수원 권선동 3만원이 드네요. 권선동이면 완전히 5만원 5만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나. 예, 권선동 SK뷰 4만원, 5만원 대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동기를 오래 타니까. 예. 손잡이 부분에 여기 크랙이 발생하네요. 깨졌네 안에서. 뭐 빗물은 안 들어가는데 이게 좀 불안하네. 수원을 갔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원 보내고 나서 콜이 없네요. 한 8시 넘어야 이제 콜이 나오겠죠. 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성사동 콜이 뜨는 지역으로 그 근처로 가서 수원만 보다. 와, 역시 안쪽에 기사님들이 계세요. 아직 몇 분 계시네요. 카카오 기사님이 한 두 분 계시니까 로지나 이런 기사님들은 토탈 하면 뭐 네 명. 현재 시간 8시 47분. 여기는 별내동입니다. 네, 그 별내동 외곽 쪽에 있고요. 아이파크 아파트 앞쪽에 있는데 여기는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늦은 시간에는 외지죠, 외지. 예. 저쪽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면 장어의 꿈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대기하면 아마 콜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곽순환 밑으로 터널 이렇게 불다리만 지나가면 바로 뭐 500m도 안 되니까요. 예,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육골 안 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가 괜찮으면 꼭 안 탈 필요는 없어요. 단가도 괜찮고 착지도 그냥 탈만하다 싶으면 뭐 대리기사가 그런 거 가려서 돈 벌어요. 와, 송정동 송정역 가는 거, 김포공항 옆에 가는 거 배정되었습니다. 4만 원짜리 안 잡고 있었네요. 그 카카오 단독 배정권을 켜놔서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아깝네. 네, 현재 시간 9시 44분. 여기는 고골초등학교 하남시 화사창동 춘희동 옆이죠. 그 하남휴게소 있는 쪽이고요. 외곽 쪽입니다. 여기 낮에만 제가 왔었는데 밤에는 또 오래간만에 가보네요. 네, 저는 여기서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예상대로 만남의 광장에서 지금 콜이 떠 있는데요. 화정동, 아까 제가 갔던데 화정동 또 떠 있는데 요거 좀 오르면 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여기는 그 하행선 하남휴게소 하행선 방향이고요. 여기 앞에 바로 샛길이 있어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유턴해가지고 상행선 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위험하죠, 저거. 예. 여기 샛길로 올라가서 화정동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너왔고요. 저기 주유소 앞쪽으로 해가지고 건너가는 길이 있으니까 차로죠, 차로. 예, 조심히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남의 광장에서 콜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 차를 여기다 두고 차 한 대로 지방에 골프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비가 적게 들죠. 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뭐 충남 같은 데는 10만원 이상 드니까. 충남, 충북. 예. 네, 저 앞에 기다리고 계시네요. 현재 시간 10시 47분. 여기로 화정 은빛마을 6단지입니다. 예. 여기 예, 덕양구청 있는 데고요. 아, 오늘 화정도만 두 번 오네요. 저는 아까 갔던데 원당역 쪽으로 해가지고 성사동 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1시 되기 전에 그쪽에서 콜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성사동 쪽에는 콜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다시 행신동, 화정동 지나서 행신동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1분입니다. 네, 여기는 갈매동이고요. 저기 앞에 주차 시켜드렸고 여기는 갈매동사무소 앞에 예, 모다홀에 있는 상가입니다. 사람들 많네요, 주말이라. 여기서 한번 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갈매 완전 끝자락에서 예, 그 세곡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완전 끝자락. 그러니까 저한테 자배를 주네요. 한 2km 떨어진 건데 완전 여기 갈매 외지입니다. 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현재 시간 12시 40분. 여기는 강남 세곡 프로지오입니다. 네, 프로지오 아파트고요. 저는 여기서 휠을 타고 예, 그 문정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네, 운행을 네. 시작하려고 운행 버튼을 눌렀는데 고객분 뒤에 바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화물칸. 그 화물차인데 화물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콜을 뺐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한 3분 지났는데도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콜을 간신히 뺐고요. 그래서 다시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5분. 여기는 면목동입니다. 네, 면목 국회촌. 여기 골목에 주차시켜 드렸고요. 저는 면목역으로 해서 상봉역 쪽으로 이동해서 복귀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한 콜만 타면은 이제 목표 달성. 예, 중랑역에서 호원도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아, 오늘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어우, 뭐,
경찰 차들이 몇 대가 막 뛰어가네. 예, 홍원동이면은 금방 갑니다. 동부간선 타면은 금방 가죠. 네, 현재 시간 3시 28분입니다. 여기는 의정부 홍원동 우성 3층 아파트. 네, 주차시켜드렸습니다. 여기 회룡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신시가지 쪽으로 가서 콜이 없으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틀이 다니니까요. 네, 오랜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 어제는 좀 방황을 했는데 오늘은 동쪽하고 북쪽 위주로 다니니까 뭐랄까 좀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직 4시가 안 됐는데 아직도 콜이 많이 있네요. 주말이라 여기 호원동은 또 콜이 있어가지고 또 재수가 좋으면 또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